금지 식품을 잘 따라주신 분들 굉장히 치료 효율이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를 쓴 작가이자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쁘기도 하고 너무 많은 환자들의 그 갈급함을 보는데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다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요. 이제 저희 약국에 전화번호가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약국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대표 번호를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약국 전용 번호는 따로 있고 노출하는 번호를 이제 핸드폰 번호로 바꿨는데 또 그 전화를 저희가 사실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카카오 채널 열방약국으로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전화를 하셔도 카카오 채널을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많이 급하시죠. 급하시고 뭐 전국에서 제가 없는 토요일에도 막 예약 없이 올라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없으세요.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한번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요.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 2월, 3월에 굉장히 많이 제가 만나드렸는데 지금은 저도 몸을 케어해야 돼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돼서 예약하신 분만 저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이나 또 유튜브에 제가 정말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걸 거의 80% 이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라든지 1기, 2기 환자분들은 꼭 저를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책 읽고 유튜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동안 참 이 암 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전문적이지 않았구나. 굉장히 목말라 계셨고 환자분들이 카페라든지 또 인터넷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듣고 정말 오락가락 하시고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셨고 이제 그런데 제가 조금 가장 빠른 지름길을 좀 제시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요법, 통합요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혈액수치라든지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개선이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기암이신데 뭐 복수가 찼다든지 뭐 흉수가 찼다든지 콧줄을 끼고 콧줄로 영양 공급을 받으신다든지 또 전이가 계속 되셔가지고 일단 2년 이상 항암을 지속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정상세포에 손상이 됐기 때문에 저의 그런 요법으로 도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들은 상담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분들을 제가 규정을 하자면 막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항암을 한 지 정말 아직 3개월 이내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저의 통합요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야속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고 제가 한 달에 볼 수 있는 환자 상담 명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을 짧게 보지 않고 굉장히 30분, 15분 제가 환자 상담을 하지만 또 보내주신 그 상담 기록지, 뭐 그 의무 기록지가 보통 뭐 10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달해요. 그것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 조금 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연기 1기, 2기 환자들은 스스로 케어할 수 있다 보고요. 3기에서 4기 초반, 완전히 지금 처음 항암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저의 요법, 식이요법과 보충제 요법, 또 항암을 같이 병행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찾으시면 좋죠. 있습니다. 지금 매일 한두 분씩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솔직히 2년 이상 항암을 계속 하셨고 당연히 사기고 재발 전이가 계속 되신 분이라서 백혈구 수치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4에서 10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항암 하시는 분들은 4 되기도 힘들고 한 3점대, 2점대 와 계시는데 그분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0.5까지 한 3개월 정도 그 0.5로 유지되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면역력이 없는 상태죠. 근데 그런 분이 딱 한 달 드시고 백혈구 수치가 6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항암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6에서
3에서 4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고, 의사 선생님도 교개를 갸우뚱,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데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는 그분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의문이셨겠죠. 그런 환자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고, 또 뇌종양 4기, 교모세포종 4기인데 수술 후 수치가 다 떨어지죠. 또 염증 수치는 너무 치솟고 상태가 좀안 좋았어요. 근데 수술 후에 딱 식이요법, 보충제요법을 딱한달 시행한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대장암 4기시고 전신 전이가 되신 분은 8차 항암을 하고 났더니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항암을 하지 못하겠다, 열정을 내리고 저의 요법만 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찾아오셔서 8차 끝나고 저의 식이요법과 이 보충제요법을 하시고 한달 만에 거의 남아있던 대장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놀라셨고, 지금 두달 진행이 됐는데 어제 혈액 검사지 올라왔거든요. 백혈구 6, 뭐 헤모글로빈도 11 정도 되셨는데 두달 만에 13. 모든 혈액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올라오시고 암세포도 일단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그분은 이제 항암은 할 만큼 했고 고통스러운 항암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스스로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좋은 또 결과가 있으셔서 어제 감사 전화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식이요법에 타협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1기나 2기는 식이요법을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되겠지만, 4기 환자분들은 자꾸 뭐 고기는 먹어도 되냐, 근데 저를 찾아오시려면 일단 그 저의 식이 가이드를 따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을 고기를 먹어요 안 돼요로 토론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고기,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 금지 식품을 잘 따라주신 분들 굉장히 치료 효율이 좋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달걀과 두유, 콩, 그 다음에 해산물 뭐 이런 위주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고, 부족한 단백질은 저는 요즘 귀뚜라미 이용한 그 단백질 이용해서 섭취하신다면 4기암 환자에게 영양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기암 환자들이 호junco가 떨어질까봐, 또 항암제를 못 맞을까봐 고기에 굉장히 집착하세요. 체력이 떨어질까봐.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단백질과 알부민 수치를 계속 관찰하시면 내가 시기를 바꿨는데도 떨어지지가 않는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 백혈구 수치가 2주 만에도 시기만 바꿔도 췌장암 4기 환자가 뭐 3에서 4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그랬더니 상담을 기다리면서 식이요법만 하셨는데도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되 적절한 영양은 보충제로 쓰고, 또 제가 얘기하는 천연물로 암의 줄기세포를 좀 제어하는 그 요법을 같이 병행하면 시너지를 줘서 치료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